조금 전 발표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쇄신 대상 현역 의원 가운데 대구에서는 중남구의 곽상도 의원과 동구갑의 정동섭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의 최경환 의원과 상주군이 의성청송의 김재원 의원, 그리고 고령성주칠곡의 이완영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곽 의원과 정 의원, 이 의원은 당협위원장직을 잃게 됐고 최 의원과 김 의원은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들 의원들은 앞으로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응모하지 못합니다. 대단히 서운하시겠지만 앞으로 공모에 응하시도 이분들은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들 의원 대부분은 친박계 의원으로 분류되며 최 의원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국당 비대위는 이들을 포함해 현역 의원 21명의 명단을 당 조직 강화특위로부터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한국당 조강특위는 이와 함께 곧바로 전국 79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조직위원장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는 중남구와 동구갑을, 북구갑을, 수성구갑에서, 경북은 고령성주칠곡에서 직전 당협위원장을 배제하고 조직위원장 공모에 들어갑니다. 경북 경산은 직전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조직위원장 공모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원서 여부에 들어갔고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중앙당사에서 접수합니다. TBC 황상인입니다.